네, 8월 들어서 시장의 상황이 지지부진합니다. 함께 시장 상황 정리를 해보고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재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실적 시즌은 사실상 2분기는 뭐 마무리가 됐는데 2분기의 실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이번 2분기 실적은 기대보다 양호했던 1분기 실적보다는 좀 부진한 실적 결과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스피 200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한 34조 6천억 원. 이것이 이제 전년 대비 한 46.1% 감소한 수치였고요. 시장 기대치였던 43%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 감소폭이 좀 늘어나는 결과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종목들 중 한 46%는 예상치보다는 좋은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지난 1분기에 한 54% 수준에서는 좀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그 역성장 폭이 유난히 컸다는 점을 감안할 때는 그래도 좀 선방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별로는 경기 소비재와 필수 소비재, 건강관리, 금융,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그런 업종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았는데요. 반면에 1분기에 좋았었던 에너지, 소재, 산업재는 약세로 전환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이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 분기 연속 그 예상치를 상회하는 업종도 다소 출연했었는데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과 기계 업종이 실적 호조세 지수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겠고요. 미디어, 교육, 그리고 증권도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역시도 서프라이즈 비율이 좀 높은 업종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적 시즌의 좀 특징들을 잡아본다면은 어떤 특징들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이번 2분기 어닝 시즌에는 사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관한 전조 현상들이 좀 지표상으로도 좀 반영되면서 경기 민감 업종 중심으로 이익 모멘텀이 약화되었다라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대다수 업종들이 좀 실적이 좀 우려보다는 좀 양호했다라는 모습을 좀 보였다는 것도 특징인데요. 2분기 실적이 양호했던 금융, 통신 같은 그런 업종들은 사실 하반기부터는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시기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주요 IT 업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하드웨어 업종이 1분기와는 달리 2분기에 좀 컨센서스보다 개선된 실적을 좀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는 실적 저점을 이제 통과했다라는 의견이 이제 지배적으로 나오면서 하반기 기업들의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높이는 배경 중에 가장 큰 것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2분기 부진한 실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3분기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한다는 그런 기존 흐름은 유지 중인데요. 다만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존에 추정되었던 하반기 실적보다는 추정치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 글로벌 경기 불안 이슈로 전반적인 지수가 하락했는데요. 따라서 실적 추정치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지만 지수는 더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밸리에이션 매력이 높아졌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4월 코스피 이제 선행 이제 실적 12개월 선행 실적 기준으로 PER 배수가 한 13배로 평균을 상회하는 무슨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현재는 한 11배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고 또 반도체를 제외한 코스피 PER 수준은 9.5배로 코로나 이전보다도 밸류에이션 수준이 낮아져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우려감은 완전히 좀 해소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을 좀 세워볼 텐데 앞으로는 그렇다면은 어떤 쪽의 실적이 좋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실적 시즌과 관련된 투자 전략은 이제 전체 시장을 보는 그런 면도 있지만 실적에 국한돼서 이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에서 사실 좋은 실적을 기록한 종목들의 그런 어떤 주가 흐름은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90개 이상의 종목의 평균 상대 수익률이 한 3.2%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어닝 쇼크를 기록한 그 평균적인 상대 수익률은 한 3.2% 마이너스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적으로 이익이 성장하는 그런 종목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런 이익 전망의 그 전망에 어떤 뭐
조정의 상향 조정 전망으로 연결될 수 있겠고요. 역시 다음 분기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반복되는 경향이 나타났던 점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회성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보다는 연속해서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4개의 분기 연속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이 농심, 대우건설, 카카오뱅크 등이 있었는데, 이들 종목을 좀 자세히 보시면 최근 외국인 수급이 매우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 분기 연속 서프라이즈 종목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네이버와 동원 FMB가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이제 기대가를 모았던 하이퍼 클로버 X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시장의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투자 전략으로 고려할 만한 것은 실적 시즌 이후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종목들에서 주목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단순히 실적 전망치만 상향 조정된 게 아니라 2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이후에 실적 전망치가 크게 상향 조정된 종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한화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영업이익 전망치가 실적 발표 이전 대비 200% 이상 지금 상향 조정되었고요. 여기에 증권업종인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 그리고 통신주 KT, 그리고 삼성물산, 파라다이스 등도 2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이후에 3분기 추정치가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상향 조정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해서 고려 가능한 그런 전략은 추정치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지 못해서 저평가 매력이 좀 높아지는 종목에 주목하는 전략인데, 최근 3개월 동안의 주가 수익률 대비 주당 순이익의 그런 추정치 변화율이 좀 큰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 종목을 좀 압축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주가 수익률은 한 2% 정도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그 EPS 추정치 증가율은 31%로 증가를 해서 주가 대비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이 매우 크게 나타났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여기에 그 분리막 업체인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주가 수익률은 한 6%를 기록했지만 지금 이익 추정치는 60% 이상 상승을 했고요. 이 밖에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하나투어, 하이브 등도 실적 대비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은 종목으로 지금 3분기 관심 종목으로 선정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3개 분기 연속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기업들, 그리고 실적이 좋았지만은 또 주가가 그만큼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들,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도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최근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그만큼 또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하반기 들어서 이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런 면이 좀 보였는데, 근데 그런 예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한 달 동안 7월 18일 1,264원을 기록한 이후에 지난 금요일 1,343원까지 지금 마감을 해서 무려 한 달 동안 6.2% 급상승 중입니다. 사실 이런 전망은 기존 전망이랑 상당히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위안화 약세가 급격하게 진행된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위안화가 약세일 경우 같은 이제 신흥국으로 포함될 수 있는 국내 원화 역시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을 좀 나타내듯이 지난 한 달간 달러 인덱스는 한 3.4% 상승에도 그쳐도 불구하고 원화 약세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중국 리스크가 국내 환율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뭐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국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또 한 차례 단행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미국의 경기가 연착륙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서 이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는 것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과 어떤 일맥상통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달러가 강세인 것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이 미국만 경기가 좋고 다른 신흥국이라든지 유로존의 경기가 나쁘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 이런 것이 좀 해소되는 기미가 올해 초부터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유로존의 어떤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그 제조업 PMI가 지금 지속적으로 약세 국면을 지속하고 있고요. 또 서비스 PMI 같은 경우도 4월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면서 경기 둔화세로 전환하는 것도 달러 강세 요인으로 일부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조금 크지는 않지만 일본이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 정책을 일부 수정했지만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어서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가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 약세가 또다시 지금 진행 중인데 이에 연동한 원화 약세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 시장에 있어서도 어떤 수급적인 영향도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외국인이 지난 그 7월 18일 이후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지금 한 2조 3천억 정도를 순매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달러 유입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도 원화 약세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중국의 부동산 침체가 네네. 어느 정도 지속될지에 따라서 또 이 원달러 환율이 움직일 가능성도 크거든요. 여기에 더불어서 뭐 미국 쪽도 이제는 슬슬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상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도 정말 좋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원달러 환율 흐름은 어떻게 좀 전개가 될까요? 네, 일단 단기적인 전망은 전문가 대부분들이 현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중국을 비롯해서 유로존도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국의 디플레 리스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분기까지도 원화가 약세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변수도 좀 존재하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일 중국 부동산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의 뭐 강력한 조기 대응 정책이 나온다면 원화는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본다면 23일 지금 미국 엔비디아 실적이 좀 중요한 요인 변수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일 좋은 실적과 함께 낙관적인 전망이 발표된다면 관련 반도체 종목들을 매수세가 크게 나타나면서 원화 단기 강세 가능성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달러 강세 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FOMC에서 지금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 확률이 아주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거의 89% 확률로 동결이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동결이 결정될 경우에는 달러 약세로 반전될 수 있지만 만일 여기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으로 나타날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면 결국 달러 강세는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원화 약세를 유발했던 가장 큰 국내적인 요인이 부동산 PF 부실이었는데요. 이런 우려감이 다시 부각될 경우에는 지난해 기록했던 1,400원대 중반인 전고점에 도달할 가능성도 좀 고려해야 될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1,300원대 중반 수준의 환율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환율 자체가 좀 약간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계속해서 사실상 뉴스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업종 관련해서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환율과 관련해서 전략이 아주 절대적으로 들어맞지는 않고 있다고 보시는데 그만큼 전체적인 시장 흐름 자체가 환율 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예상과 달리 지금 환율이 지금 상승함에 따라서 좀 외국인 매수세가 단기적으로는 실족되면서 지수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환율 수준이 유지될 경우에는 하반기 수익률 확보가 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인 시장을 바라보셔야 될 그런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환율 관련해서 업종 간의 희비도 좀 교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환율 하락으로 대표적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었던 여행이라든지 항공 그리고 음식료 업종에는 오히려 이것이 단기적인 악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이 하락함에 따라서 피해 업종으로 분류되었던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조선업에는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2분기가 또 실적 피크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실적의 그런 하락폭이 조금씩 완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좀 성장성이 좀 꺾일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 상승 흐름이 유지됨에 따라서 외국인의 지금 관망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향후에 사실 변수들이 지금 조금씩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요구되는 그런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시장은 지금 미국이라든지 중국에서의 어떤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변수들 때문에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변동성 확대하는 국면에 지금 놓여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에 지나서 다음 주부터는 좀 변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좀 불안합니다. 그런데 사실 박스피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2500선까지 내려왔고 약간의 하단만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매수 기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에 사실 지금까지 올해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면 2550 이하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2600 이상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수차례 반복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보다도 좀 더 아래로 2500선도 깨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따라서 추세가 좀 전환될 가능성도 조금은 열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세가 다시 반등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물론 중국 부동산발 리스크가 돌발 변수로 나타나긴 했지만 이 금리에 따라서 금리 정책에 따라서 움직였던 현재 시장이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금리 인상 사이클 막바지에서 추세가 반전되기보다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서 오히려 추세가 하락 반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으로 좀 강세장이 연출될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금리를 높인다는 것은 높아진 경기에 대한 것을 잠재우기 위한 그런 정책이고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이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 시기부터 실적이 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실적 관련해서는 상승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난주 기록한 코스피 2480선을 방어 가능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급격한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요 이벤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서 시장 방향성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주 후반에는 잭슨홀 미팅 역시도 지수 방향성의 어떤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투자 전략은 주 초반에 반등 시에는 전 현금 비중이 조금 더 늘리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480선이 지켜질 수 있는데 최악의 경우 2440선까지도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면서 2480선에서는 추가로 신규로 매수를 시작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440선을 리탈하는 또 모습이 보이면서 어떤 또
돌발적인 충격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 코스피가 2,500선 깨고 2,489선까지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일단 김영재 이사님께서는 2,480선까지를 약간의 하단으로 보고 계시고 그때까지는 매수가 유효하겠지만 만약에 2,440선을 깬다면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의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